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오늘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오늘 장은 어땠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벤키스의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지영 차장님 저녁 식사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먹었습니다. 마치고 가서. 네. 가족들과 저는. 아, 가족들과. 그렇죠. 네. 지금 뭐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네. 네. 가정적이시라는 저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네. 집에 잘 안 들어갔는데 강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됐네요. 아,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 박재영 차장님을 네. 가정적인 남자로 만들었다. 네, 가정의 그 사랑을 좀 돈독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적이 아니시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타이적으로라도 가정적이셨을까. 주변에서 찾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의 증시 상황,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랐죠? 네, 거의 뭐 장중에는 뭐 오늘 변동성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네. 옵션 만기일이어서 사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네. 하루 등락폭이 코스피가 한 170포인트 등락하면서 네. 그 V 코스피라고 이제 지수의 변동성. 네. 이거를 측정하는 지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빅스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한국의 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V 코스 저 굉장히 유식한 네. K빅스. 네. 그래서 그게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너무 고요하게 네.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장중에 뭐 그래도 조금 하락하긴 했어요. 19포인트 정도 하락하긴 했었는데 뭐 요새 뭐 하루에 100포인트는 그냥 기본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네. 마이너스 19포인트는 뭐 크게 와닿지 않는 네. 그런 수준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막판에 이제 좀 뭐 낙폭을 축소하면서 네. 1포인트 상승한 3149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지수는 예를 들어 그냥 똑같더라도 어떤 날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임이 없어서 비슷한 날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개별 종목들이 뭐 널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이게 비슷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오늘은 둘 중에는 어떤 날에 가깝습니까? 오늘은 종가는 그대로였는데 네. 상승 종목수를 보면요. 코스피에서 518종목이 올랐고요. 네. 320종목이 하락했습니다. 1포인트 올랐는데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삼성전자, 네. 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네. 뭐 다른 종목들은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시장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최근에 상승할 때는 삼성전자 막 급등하면서 네.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반대였습니다. 이유는 네. 어제 미국 채금리가 좀 하락을 해서 이제 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 민감주 이런 네. 쪽이 막 급등을 했었는데 네, 네. 어제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오늘 코스닥도 1포인트가 올랐는데 네. 무려 800종목이 상승하고 490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는 조금 부진했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보유하는 종목들이 대체로 좀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죠. 지금 오늘 1300종목이 올랐으니까 뭐 지수는 안 올랐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좀 네. 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수급을 보면요. 보시면서
좀 들어주십시오. 네. 외국인이 6,700억. 뭐 최근에 뭐 그렇게 외국인이 이렇다 할 만한 매수를 보이진 않았는데 네. 오늘 6,7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7,000억 매수하면서 네. 역시 기관은 좀 계속 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1조 4천억 원을 기관은 또 팔았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00억, 900억 순매수했고요. 네. 기관만 1,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상승해서 1,098원. 저점 대비해서는 한 10원 정도 올라서요. 워낙 강세가 조금 누그러지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좀 오르셨나요? 아니, 떨어졌어요. 이게 전 대형주가 없거든요.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제가 중요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근데 어쩜 개인 투자자분들이지만 떨어진 분들도 당연히 뭐 있으시긴 하겠죠. 네. 희한하네요. 네. 언제 갈까요, 저는? 그러게요. 네. 한번 제가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한번 점검을 좀 아닙니다. 해드려. 예. 저한테는 받기 싫으신 건가요? 그게 저는 무조건 제 고집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체로 이제 오른 종목들이 많으나 이제 대형주 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좀 빠지면서 네. 대체로 지수는 거의 이제 보합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살펴봐야 될 이슈들 뭐 좀 있었습니까? 오늘 뭐 아침에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고 트럼프 탄핵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 시장 좀 부진한데 일조를 했는데요. 뭐 베이지북이라는 것은 미국의 이제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이제 보고서인데 네. 여기서 이제 경제가 완만하게 확장되고 있다. 확장되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뭐 줄어들었다.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고 고용 증가 속도도 둔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근데 뭐 어찌 보면 이게 아주 악재라고 볼 수도 없는 게 미국 경기가 이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경기가 너무 빨리 좋아지면 지금 안 그래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을 회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빨리 좋아져도 안 좋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요 정도 좀 안 좋은 이슈, 안 좋은 시그널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 한두 개 정도 나와줘야 네. 연준이나 이제 정부에서 그래 내가 돈 계속 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명분을 제시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 좋은 뉴스이긴 하나 이게 뭐 폭락으로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네. 트럼프 탄핵이 하원 뭐 통과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인이긴. 합니다.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뭐 이 하원 통과할 때 공화당 의원들도 한 10명 정도 찬성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탈표가 좀 있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상원에서 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은 뭐 강하게 오르지 못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최근에 국채 금리 이제 시장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제 통화정책이 조금 뭐 금리를 뭐 빨리 올리는 금리 올리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 네. 이거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어제 미국의 CPI는 2개월 연속 상승하긴 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했는데 이유는 휘발유 가격이 8.4%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올랐는데 이 휘발유 가격 상승이 미국 CPI 상승에 60%를 기여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네. 연준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근원 CPI거든요. 근원 CPI. 네, 요거는 유가와 음식료를 제외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제 통계로서의 이제 조금 왜곡이 좀 발생할 수 있겠군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이걸 빼고 이제 CPI를 계산을 하는데 이건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하면서 네. 시장은 조금 안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것은 작년 3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급락했거든요. 3월 되면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국내에서는 AI랑 그 돼지고기, 네. 돼지열병 네. 이게 지금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뭐 닭고기 가격, 네. 돼지고기 가격, 계란 가격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걱정스럽긴 하고요. 네. 오늘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지표 중에 수출 물가, 네. 작년 수출 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수출 물가는 5.3%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유가의 영향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뒤로 올수록 그러니까 12월에 가까워질수록 수출 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수출 물가가 수출액이랑은 다른 거죠? 수출액이랑은 좀 다릅니다. 네. 좀 다른데 이게 12월 계약 통화 기준으로는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0.7%. 네. 계약 통화라는 것은 이제 뭐 달러로 계약했으면 달러로 계산한 이 수출 물가는 플러스 반전이 됐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 플러스 반전된 게 26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 생산 지금은 원화가 강세기 때문에 수출 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올 들어서는 지금 원화가 한 10원 정도 올랐거든요. 약세. 그러면 유가도 오르고 원화도 약세로 되고 이렇게 되면 수출 물가가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되면 뭐 생산자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한번 고려를 투자하는데 네.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네. 한번 좀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인텔 CEO가 바뀐 것도 시장에 굉장히 화제였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네.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기존에 밥스완이라는 CEO가 사임을 했고 박수환 씨. 네. 네. 그리고 핏 게이싱어. 지금 VMware라는 회사의 CEO인데 이분이 네. 원래 인텔의 CTO였다라고 해요. 아, 겔싱어 씨? 네. 겔싱어 씨가 총 기술 책임자 CTO여서 이분 형이 그 히든싱어 아닙니까 혹시? 네. 죄송합니다. 네. 거기까지 제가 조사가 안 됐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인텔이 네. 굉장히 난감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AMD 그러니까 원래 압도적인 1등이었죠. CPU에서는 뭐 따라올 사람이 없는 인텔이 네, 경쟁자가 그랬죠. 없는 1등이었는데 네. AMD가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고 리사수 네. 애플한테도 지금 애플도 이제 독자적으로 뭐 그렇죠. 독자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애플한테도 네. 버림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아마 인텔이 구조조정도 하고 인텔은 이제 칩 설계를 자기네들이 하고 자기네들이 만듭니다. 네. 다른 업체와 다르게. 그런데 일부 프로세서는 외주 생산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CEO를 교체하면서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데는 사실 TSMC랑 삼성전자뿐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일부 파운드리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산업은 좀 더 오래 좋아질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겠고 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이 좋았습니까? 오늘 굉장히 핫했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뭐 5%나 급등하면서 요새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를 들면 작년에 OLED 수출이 10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네. 이유는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고요. 뭐 아이폰이 이번에 이제 OLED를 탑재하고 나왔으니까 네네.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가 가전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고가 가전. 네, 비싼 TV 이런 것들. 에이. OLED를 장착한 TV들이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네. 뭐 디스플레이 업종 실적 자체도 좋고요. LCD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LCD? 네. LCD는 다 중국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LCD 디스플레이도 거의 LCD를 많이 만들고 있고. 아, 그래요? LCD가 좋아지는 이유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LCD 가격이 꽤 오랜만에 지금 반등을 하면서 네. LCD 쪽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LCD가 제가 보니까 요즘에 키오스크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키오스크에 뭐 거기다 OLED를 쓰지 못할 거고 네, 네. LCD 같은 거기다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또 요즘에 뭐 냉장고니 뭐 이런 데에도 다 무슨 화면을 뭐 이따만한 거 갖다 붙이고 그쵸. 저 자동차에도 요즘 뭐 계기판이 막 12인치 뭐 이런 거 이제 막 때려 박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LCD가 또 오히려 약간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영원 뭐 영원히 좋은 것도 없고. 뭐 제 얘기에 대한 평가는 것도. 어떻게 없는 겁니까? 저희 네. 날카로운 지적. 날카롭습니다. 생활형 발견. 맞습니다. 네. 생활에서 어떻게 더 칭찬을 해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그래서 사실 구조조정이 끝나면 네. 구조조정이 끝나면 승자가 다 먹는 거거든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불과 몇 년 전에 하이닉스를 SK가 인수하기 그 시점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네. 구조조정이 끝나고 이제 뭐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만들 수 있는 데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만 살아남다 보니까 네. 서로 안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네. 그래서 치킨 게임이 끝나는 업체들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HMM 같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HMM? 그렇죠. 현대상선. 네. 한진해운 망하고. 네. 이게 아, 거기도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구조조정들이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영원한 승자도 없지만 영원히 네. 안 좋은 것도 없는 살아남는 자가 네. 그래서 오래 버티면 살아남는 거에 오래 버티면 주식에서는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저희 게스트도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자들이 좀 오래 살려주십시오. 박지훈 차장님이 네. 그래도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제가 이게 페이지 2 퇴근길 페이지 2 시작하면서부터 시작 멤버죠. 네. 그러니까 창립 멤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 하셨어요. 지분 좀 주셔. 그런 건 안 되나요? 아니 근데 스타옵션 정말... 같은 것 좀 주셔야죠. 아니 우리 페이지 2 퇴근길 페이지 2에 정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박강성의 보석 같은 친구 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요. 아, 지금도 좋은 내용 너무 많았습니다. 네, 네. 우리 박지영 차장님, 저희 페이지 2 퇴근길 페이지 2의 보석 같은 존재 박지영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승진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